그죠? 어, 테서볼 보면은 이제 어, 뭐 각종 이런 거 코인샵 이런 거밖에 없고 검은 마법사 때처럼 그냥 1성, 2성, 3성, 4성, 5성 이런 거 올려주는 거고 어 1성 올리면 저런 걸 준다 이제 보상 같은 거지 똑같아 어 뭐 달라진 거 없고 다음 어 검은 마법사 때처럼 이제 크뎀 공마 이런 게 올라가니까 뭐 유니온 육성할 때나 이럴 때는 확실히 데미지 같은 게 올라가겠지 어, 눈에 띄게 보이는 거 폭풍 성장의 비약이 20개가 들어오는 거네 이제 180부터 200까지 다이렉트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... 그 다음에는 뭐 없네 이제 이형 아 이번엔 나와있네요 2성 때 뭐 나오는지 3성 때 뭐 나오는지 다 나와있네요 어 최근에는 비공개였는데 저거 막아두고 올려놓은 거는 뭐하는 수작이야 자, 보십시오 코인샵을 보면은 1성 이렇게 해놨잖아 막아놔놓고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걸 왜 올리는 거냐 도대체 막아놓을 거면은 아 4성 5성까지는 비공개다 아 그렇군요 제가 글을 끝까지 봤어야 됐는데 글을 끝까지 안 봤군요 4성과 5성까지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 그렇군요 아 끝까지 바라는 글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보질 못한 저의 잘못이로군요 어 마왕핑록은 이제 몬스터 잡는 거고 보스가 나오는데 120개 코인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경험치, 손재주, 카리스마, 감성, 매력, 의지, 통찰력 이것도 맵이 있었어 옛날에 있었던 맵이고 릴리즈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트로 왕국 퀘스트가 있군요 좌측에 이걸 들어가는데 스테이지 동안 경험치 500%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, 프로즌 랭크 같은 게 있는 것 같군요 그죠? 어, 유트로 몬스터를 발동시키면 된다는 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? 어, 다시 봐봐 카산드라와 대화를 하고 오케이 몬스터 스테이지 30마리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같고 딱히 뭐 특이사항이 어 이거는 그냥 이제 미니게임이고 빙고 피라미드 어 보스 개선 재입장 대기 시간이 추가됩니다 아 원래 재입장 시간이 없었나요? 어, 다 추가가 되는군요 아 루시드 로이드를 획득하면은 월드 메시지가 하드일라 1일 입장 제한이 삭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? 하드일라 노멀일라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건가? 잘 이해가 안 되는데. 아. 약간 오류를 좀 패치하는 것 같고. 아, 위로부서들 이게 버그였나요? 아, 그래? 나는 몬스터가 없으면은. 화면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소멸하는 오류가 사라진다 아... 그렇구나
아,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. 요 정도 되겠군요.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보입니다. 네네. 오케이.